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대론이 학자가 좀 많고요. 이론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대론의 전체적인 걸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제 지대론은 내용도 많고 학자염도 많은데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는 우리가 지금 167페이지에서부터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쭉 넘기시면은 도시 내부 전까지가 어디까지가 이제 이어지냐면 176이거든요. 그럼 여기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건 참 우리가 암기한 것도 많고 내용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내시고요. 제가 이제 하라는 것들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잘 출제가 잘 안 되고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170페이지 T9으로 이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T9을 이제 연결시킵니다. T9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도시 이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T9에서 영향을 줘서 쪼끼 나열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볼 텐데요. 자, 좀 전에 이제 전 시간에 비옥도를 얘기를 했어요. 자, 리카도죠. 리카도는 비옥도를 얘기했는데 튜넨도 고전압합니다. 고전압파. 그래서 리카도의 비옥도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송비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튜넨은 위치 대설을 얘기했는데요. 이 위치가 수송비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위치 지대설을 얘기를 하고요. 또 입지교차 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튜넨에 대한 이론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입지가 교차해서 지대가 형성된다. 그래서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업입지론이라고도 합니다. 농업입지론.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지려고 고립구이라는 논문을 써요. 그래서 자,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요. 안쪽은 이제 집약적인 농업을 재배하고요. 나갈수록 조방적인 농업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안쪽은 이제 중심지가 지대가 높겠죠. 자, 나갈수록 지대가 낮죠.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우마차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비례해서 수송비가 증가를 해버려요. 여섯 개의 동심원을 이루어지면서 농업을 발견했는데요. 그럼 나갈수록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나가죠. 그럼 안쪽에서 수송비가 절약되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좋으니까 그만큼 지대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를 결정하는 것은 위치에 대한 수송비다. 자, 그러면서 얘가 식을 만들어내죠. 지대라는 것은 어떤 매상고에 대한 그 곡물 가격이라는 매출액이 있으면요. 거기다가 생산비를 뺀 것까지는 리카도였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얘는 수송비를 강조하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10원을 빼면 80원인데요. 얘가 80원으로 바뀌면 얘가 10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근데 자, 집약농업과 조방농업이 다르죠. 지대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지대고요. 중심지에서 외곽이에요. 중심지에서 외곽이다. 자, 그럼 우리 한계 지대 곡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갈수록 추가적인 지대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낮아지겠죠. 안쪽은 높고요. 그럼 집약적인 농업이 조금 가파러서 중심지 안쪽으로 입지를 하고요. 조방 농업이 좀 외곽에 입지를 한다는 거죠. 입지가 교차하면서 우리가 입지 지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안쪽은 어떻게 돼요? 땅값이 비싸니까 수송비가 절약되니까 가장 집약적인 농업. 그러니까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재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네가 입지를 해라. 근데 외곽은 조방적을 입지해라. 그래서 조방적은 조금 생산성이 낮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은 것을 재배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책에 좀 체크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는 그 박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이제 봐서 박스를 설명했는데요. 자, 얘는 이제 조금 제가 170페이지 이건 요약된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좀 책을 가겠습니다. 170페이지 튜넨은 입지교차지대설 지대 위치지대설이라고 하고요. 자, 읽어보시면 튜넨은 고립구이라는 논문을 써요.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에 위치의 개념을 강조했죠. 그래서 비옥도가 아닌 위치, 수송비이고요. 현대적 입지론에 영향을 준다. 그럼 지대 발생 원인은 가장 중요한 건 튜넨의 수송비를 중요시한다는 걸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영향을 줘요. 도시에.
자, 오른쪽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지대는 생산물 가격 마이너스 생산비 수송비죠. 이 수송비가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당 수송비가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송거리가 뭐 1km, 2km다. 그럼 1km에 10원, 2km에 20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지대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거고요. 그래서 C만 좀 체크해 보세요. 생산물 가격의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수송비는 지대와 반비례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이해 보시면 티네는 결국 농산물의 가격, 생산비, 수송비 등은 지대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집약과 종합이 다르죠. 그럼 니은번 중심지에 가까워서 수송비가 절약되면 그만큼 지대가 상승해서 수송비 절약분이 또 지대가 돼서 중심지는 지대가 높고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요. 자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좀 증가하죠. 지대는 감소해서 외곽으로 가서 지대가 낮아지니까 조방 쪽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 농업의 작물, 경제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달라진다. 여섯 가지 농업을 얘기합니다. 안쪽은 집약, 바깥은 조방.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와 파라토의 경제지대 같은 경우는 핵의 마찰 비용은 자주 취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1, 2월 달에는 알론소로 갈게요. 알론소. 그래서 알론소 이론을 연결시키십시오. 1, 2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알론소에 의해서 도시지대까지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알론소라는 학자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튀네는 도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입찰지대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튀네에 의한 이론을 가져와서 알론소가 입찰지대설입니다. 입찰지대설. 그러니까 튀네는 이론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론소라는 학자가 얘기하죠. 알론소. 자, 그럼 그림을 볼까요? 아까 튀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집약 쪽과 조방 쪽. 산업이 좀 틀리겠죠. 도시다 보니까 이 지대가 있고 도심에서 외곽입니다. 외곽이다. 자, 그러면은 집약적이 더 가파르잖아요. A 산업이라는 게 있고 B 산업이 있고 C 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 종류를 한번 가볼게요. 1, 2, 3, 4. 자,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매를 받을 때 낙찰 받잖아요. 그럼 가장 금액을 높게 적은 사람한테 낙찰이 되죠. 그래서 항상 지대에 지불 능력이라는 의사가 항상 최대됩니다. 최소가 나오면 안 돼요. 최소가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최대야 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경쟁이 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이윤은 얻어요. 그렇지만 초과이윤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더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은 제로로 가고 거기서 지대를 지불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입지교차가 지대하면서 입지교차가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형성되죠. 그럼 얘 중에서 낙찰받는 애는 얘죠. 그러니까 너 상업지가 입지해라. 너는 자 주거지다. 너는 공업지다. 그럼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그럼 이 생긴 모양이 당연히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우하향.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게 원점을 향해서 좀 볼록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기울기라는 걸 물어봅니다. 자 기울기는 오른쪽 미리 가겠지만 박스에 한계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을 나누겠죠. 그래서 위에는 한계 수송비도 맞고요. 자 이제 도시니까 이제 교통비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 토지의 이용량으로 나올 수 있고요. 토지의 사용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비가 운송비와 수송비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운송비와 수송비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어예요. 그다음에 사용량을 이용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용량으로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교사 학교에 교사가 있죠. 그래서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알론소 입찰지대입니다. 당연히 티넨의 입찰지대에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의 토지 이용에 확장 발전시켰고요. 세 번째 줄 밑줄. 자 기업주는 정상이용을 먹어요. 정상이용과 투입된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이용으로서 토지 이용자가 최대 지불 능력 용익을 우리가 지대라고 하죠. 자 그럼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최대가 나와야 되면요. 순연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최대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항상 최대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자, 2번 입찰이 경쟁의 결과 항상 최대의 수령가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 최대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할당된다는 겁니다. 수령가가 거두는 수당과는 무관하고 지대 지불 능력이 최고인 주체의 토지에 할당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게 되면 자, 입찰제는 요 정의가 나와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용자가 지불하고자 한 최대 금액이죠. 초과인이 0인되는 지점 수준의 지대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 이유는 우리가 먹고 거기에 대한 초과인의 제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한 개의 수송비를 한 개의 이용량 나누겠죠. 오른쪽에 또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입찰지대 곳은 기울기가 급할수록 도심에 가깝고요. 집약 쪽을 이용하고 완만할수록 또 외곽에서 조방 쪽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 발달한 개의 수송비가 또 감소하다 보니까 지대 곳은 또 완만할 수 있죠. 그래서 교외로 또 이동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176페이지가 연결돼요.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도시지대와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이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과 연결됩니다. 자, 여기를 설명할게요. 덧붙여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입찰지대 곡선의 알론소의 이론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게 떴거든요. 도시지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것은 토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게 토지 이용 집약도예요.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과 노동의 생산량에 대한 토지 이용 집약도인데 노동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입니다. 토지에 대한.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자본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 이렇게 해야 되고요. 결합비율 또는 대체비율. 자, 그다음에 대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알론소의 이론을 따왔어요. 그래서 얘도 이 곡선이 원점을 향해서 우하향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심과 외곽이 있다면 당연히요. 도심은 땅값이 비싸요. 지대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건설회사가 한 지금 100억의 예산이 있으면 토지를 늘리면 자본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안쪽은 땅값이 싸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늘리기 때문에 결합비율이 높아져요. 그럼 안쪽은 자본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요. 나가서 땅값이 쌉니다.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이죠. 그럼 바깥은 토지를 많이 늘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다 보니까 집약적 영역에서 고충화가 되겠고요. 나가게 되면 자본은 줄이고 토지를 많이 늘려요. 그럼 조방적 영역이니까 좀 건물이 저층화 되죠. 자, 산업에 따라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안쪽은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다. 그럼 안쪽은 3차 산업이 입지할 거란 말입니다. 금융업이에요. 그 다음에 2차, 1차는 목장업이죠. 자, 그럼 가볼까요? 안쪽은 결합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보니까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늘려버려요. 그러면 건물을 고충하니까 금융업이 적당하겠고요. 자, 외곽은 땅을 많이 사용할 수 있죠. 땅값이 싸니까. 토지로 자본을 내니까 결합비율이 낮아서 조방적으로 목장업을 많이 사용한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요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을 등생산량 곡선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토지와 자본은 대체 관계니까 이게 우하향하는 지수 곡선이 됩니다. 그럼 2번 도시지대와 생산요소가의 대체성의 원인은 결합비율 때문에 그렇죠. 그럼 상대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의 차이다. 도심은 지대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싸니까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클 것이다. 그럼 토지용을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자, 외곽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자본보다 싸다. 그럼 토지를 많이 사용하자.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그만큼 낮을 것이다. 그럼 토지용을 조방적으로 이용하죠.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목장업은 사실상 땅이 싸다 보니까 토지를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금융업은 또 토지를 적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은 고층 건물이 이루어서 고객이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목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리카도하고 마르크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튀넨이 우리가 알론소에 또 알론소는 저런 이론들을 만들어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학자들은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3, 4월 달에 빼기로 하고요.